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됐지만 사람의 심리란 건 참 묘해가지고 신의를 상실했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돌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나옵니다. 내가 유동규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다 털어놓는 줄 아냐? 응? 너희들 내가 왜 시시콜콜한까지 다 털어놓는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행재간 이상으로 생각했고 나는 이재명이란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데 내 몸까지 불살을 용의가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크리넥스 휴지처럼 사용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운동권 출신들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는 거가 모든 것을 수단과 도구로 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그냥 내가 짊어진 죄 정도는 내가 감당할 거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이 저지른 죄는 다 각자 감당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인간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충성을 바쳤는데 나를 크리넥스 이름 휴지처럼 여겨? 그 사건이 바로 가짜 변호사 사건입니다. 이게 억수로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거 이런 걸 겪지 않았으면은 영원히 여러분들 수족처럼 놀아났을 겁니다. 예.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예, 이렇게 가짜 변호사 사건 같이 수단이나 도구로 이렇게 이용당하면 안 되죠. 예. 이재명 대장동 기사만 뜨면은 캠프에서 보낸 변호사가 찾아왔다. 예. 이 나옵니다. 유동규 씨는 검사가 대선 경선 자금을 건넸다는 것을 인정하면 당신이 처벌을 받는데 왜 이렇게 솔직하게 진술하느냐 이렇게 검찰이 물은 겁니다. 그거는 변호사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가짜 변호사를 자기에게 유동규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배신감을 느낀 거죠. 아까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김용과 전징상이 자기가 구속될 수밖에 없도록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핸드폰을 던지게 만들었다. 그 사건을 수천 번 대뇌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감옥에서. 감옥이란 그런 극한 상황에서 예, 수천 번 정도 대내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뭐죠? 정수리의 각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놈들이 나를 이용했구나. 이놈들이 나를 휴지처럼 이용했구나. 휴지처럼 버렸구나. 완전히 나는 도구였구나. 예. 그래서 신경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대장동 사건을 그냥 다 까발기하겠다고 생각했다. 예. 내가 구속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캠프에서 보낸 김모 변호사가 캠프 쪽에서 윗분이 보내서 왔다며 찾아왔다면서 뉴스에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관련 기사가 나오면은 김 변호사가 접견을 왔고 제 변호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해 제가 아는 정보를 많이 물어보았다. 유동규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고 또 구속 만료로 풀려나기 직전 전모 변호사도 그분이 보내서 왔다. 내가 성률이 높다. 예. 아예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다. 사람이 순진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인과응보라고 사람을 늘 이용해 먹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자충수를 둔 거죠. 예. 유동규에 이런 유동규에 맞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늘 해오던 방법대로 그냥 이용해 먹고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니까 그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겁니다. 아예 변호사를 저에게 보내지 않았으면은 저는 아직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들 뭐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나온 가짜 변호사. 예. 그 사람들은 나는 정말 친형제 이상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수단이나 도구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을 깨우치고 나서 완전히 다 불게 됐고 그 사람들이 가짜 변호사를 안 보냈으면은 제가 이렇게 안 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아마 살아가면서 사람을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수단이나 대상으로 삼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뭐하고 관련된 거 아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면 어떻게 할 일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